오퍼스원은 정밀의학 분야에서 IT 솔루션을 활용해서 좀더 가치 있는 의료 분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회사인데요. 저희는 특히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건강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 그리고 질병 히스토리라든지,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특별한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사용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레코멘드 해주고자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건강 관리를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저희는 삼성전자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던 우리 팀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쉬운 사용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핵심입니다. 사용자는 그냥 생활하시는 대로 생활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저희가 먼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함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회사들과 좀 차별적으로 또 강점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은 리논탭이라는 제품인데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만성질환이나 건강관리를 생활 속에서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혈당계라든지 혈압계라든지 체중계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들이 자동으로 정보를 모으게 되고 그 정보를 저희 서버에서 분석해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저희 리논 서비스의 태블릿 버전이 되겠습니다. 아, 예. 저는 사실 그 삼성전자에 졸업하고 입사를 해서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상품 기획, 그리고 유럽 영업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제 중소기업에서 또 2, 3년 일을 하면서 제가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이제 제품을 기획한다든지 상품을 기획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근무를 했던 이제 헬스 분야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IoT 기반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헬스 솔루션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헬스 분야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고 기획하고 이제 팁스 과제도 진행을 하면서 뭔가 아웃풋이 완성돼 갈 즈음에 이제 성남시에서 독거노인 분들에게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시범 사업이었지만 독거노인 분들에게 저희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분들이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치매 예방이라든지 건강 관리를 할수 있게 되는 그 실제로 이제 베타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들과 한 3개월 동안 다양한 얘기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직원들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저희가 앞으로 기여할 바가 꽤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정밀의학 분야는 상당히 그 IT, 특히 IT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 일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최근에는 저희가 유전체 검사를 분석하고 하는 업체들과 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들과 다양한 일들을 같이 하면서, 실제로 이종 사업 간에 이 헬스 분야가 통일이 되면서 협업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분야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전문가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언어적인 부분들. 단순히 영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헬스 분야는 뭔가 이제 신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솔루션이 과연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솔루션이냐. 이런 측면에서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이 갖는 의료적 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위상에 있고, 특히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제공하는 헬스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만 해외 진출의 역량을 자체적으로 갖춘다면은 충분히 해외 진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도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오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런 해외 진출들을 저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퍼스원이 지금 가지고 가는 솔루션 이름이 리논인데요. 저희 비전은 앞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리논 서비스를 기억하고, 리논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좀더 건강해졌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논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헬스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모으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서비스입니다. 의학적 의미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유전체, 그 다음에 신체 정보, 그리고 혈당, 혈압 이런 다양한 의학 정보들이 같이 뒤섞여서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판교는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데요. 스타트업, 어떤 기업이라든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판교에는 특히 IT 솔루션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간의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쉽게 되고요. 특히 지리적으로 강남이라든지 밑에 수원 지방 이런 데와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제조를 기반으로 하고 그러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